네, 인생형과 함께하는 브랜드토크. 오늘도 팬더 편이고요. 오늘은 네. 저와 함께하는 소울메이트죠, 규찬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규찬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소개해드릴 제품은 2024년 신형으로 출시된 1펜 하이브리드 2 스트라토캐스터 HSS. 현가가 169만 9천 원의 제품입니다. 원래는 이제 하이브리드가 다들 아시겠지만 싱글로 제작이 됐다가 네. 하이브리드 2가 좀 인기가 많아요. 이게 팬더에서도 뭔가 좀 인식을 한 건지 그쵸. 더 범용성 네. 로도 만들자 해가지고 싱싱한 모델이 지금 출시가 됐습니다. 1펜이 컬러를 또 기가 막히게 기가 막히죠. 이런 컬러 밴더에 없어요. 네, 없는 네. 컬러를 1펜에서만 네. 만날 수 있다는 점. 그렇죠. 이런 솔리드 컬러 예술이죠. 제가 가장 기대하는 시간 요약본. 요약본 네. 얼마나 또 미사용고를 붙여놨을지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빈티지와 모던의 결합 하이브리드 2. 메이드 인 재팬의 정교한 기술력으로 완성된 시리즈고요. 다양한 장르에 활용할 수 있는 현대적 사양이 조화를 이룬 라인업. 2024년 컬렉션 하이브리드 2 스트라토캐스터 HSS. 오리지널 스트랩 기반으로 설계되었고 높은 퀄리티의 하드웨어가 사용되어 뛰어난 안정성을 선사한다. 컬러는 로즈우드 지판으로 나오는 제품은 포레스트 블루, 뭐 모던 레드, 올림픽 펄, 블랙, 3톤 컬러 썬버스트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오고요. 그다음 메이플 핑거보드는 그리고 썬버스트 컬러랑 그다음 빈티지 내추럴 이렇게 두 가지만 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스펙은 규찬 씨가 한번. 네, 일단 바디부터 살펴보면요. 팬더를 대표하는 음향목이죠. 엘더로 바디가 제작이 되어 있고요. 네. 그다음에 넥 같은 경우는 새롭게 설계된 모던 C 쉐입 넥에 22프렛으로 네로우 톨 사이즈 프렛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지판 가장자리가 둥글게 처리되어서 편안한 연주감을 선사해 주고요. 네. 넥 후면은 사틴 우레탄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픽업 같은 경우는 이제 팬더 USA 전문가들과 협력해서 설계된 하이브리드 2 커스텀 보이스 싱글코일 그 스트랩 픽업과 험버커 픽업이 조화롭게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게 또 푸시풀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브릿지 픽업을 이제 싱글코일로 전환이 가능하다. 일렉트로닉스를 보면요, 어택감이 뛰어난 그 오렌지 드랍 캐피시터가 탑재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퓨어 톤 아웃풋 커넥터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이제 접점이 4개라서 케이블을 연결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노이즈를 최소화한 커넥터까지 달려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 스펙으로는요, 넥 재질은 메이플이고 지판 레디스 9.5입니다. 포션인의 화이트다, 너트는 본이고요. 너트 넓이는 16.5죠, 42mm죠. 네. 너트 재질도 본이고 바디 피니시는 글로스 폴리에스터 2포인트 싱크로나이즈 트레몰로 위드 빈티지 스타일 스탬프드 스틸 셋들이고요. 네. 니켈 크롬 하드웨어로 되어 있습니다. 네. 뭐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하이브리드 2 스펙이랑은 완전 다 동일하고요. 험버커가 달려있다. 그렇죠. 험버커인데 푸시풀이 된다. 이게 포인트일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이제 1펜은 무조건 다 요 하이브리드는 네로톨 사이즈의 이제 플랫이 장착이 돼 있어서 연주감이 조금 더 다르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로즈우드가 항상 1펜 할 때 느끼는 거지만 진짜 양질의 로즈우드를 아낌없이 썼구나라는 게 느껴집니다. 네. 특히 도장 마감이 정말 좋고 그리고 이게 빈티지형 헤드머신이라서 디자인적으로 예쁜데 얘가 또 락킹이라서 줄 가을 때 너무 편리하다라는 점까지. 네, 그러면 사운드 한번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 넥 픽업. 싱글코일로 한번 들어볼까요? 네. 출력이 확 죽어버리죠. 이게 험버커고 싱글은 나쁘지 않네요. 이게 푸시풀 로트를 통해 브릿지 픽업의 코일 전환 기능인데 네. 이게 싱글 소리라기보다는 네. 뭔가 좀 볼륨적인 면에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정도 볼륨 밸런스면은 네. 확실히 뭐 부스팅 개념으로 사용해도 크게 무방할 것 같긴 해요. 그렇죠. 근데 이게 또 험버커 픽업이라서 느낌이 또 다르죠. 좋은데요? 싱글도 한번 네. 네.
조금 아쉽다? 싱글의 그 펜더 싱글 브릿지가 가지고 있는 그 특유의 와일드함이 있는데 얘는 좀 그게 많이 떨어지는 느낌이라서 약간 좀, 조금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다. 구현이 좀 제대로 안 된 게 아닌가. 네, 그냥 푸시풀이 싱글 픽업 사운드를 어느 정도 뉘앙스를 흉내내주는 경우인데 있으면은 쓸만할 때가 분명히 있긴 있을 건데 이거에서 싱글 코일 사운드를 기대하면 안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근데 대신에 험버커 사운드가 기가 막힙니다. 그럼 일단 저희가 소리는 들어봤고 네. 이제 규찬 씨의 제대로 된 연주를 한번 듣고 와서 네. 저희가 다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이제 규찬 씨의 후끈후끈한 연주를 듣고 왔는데 어떠셨나요? 일단 하이브리드 시리즈를 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연주감이 진짜 극찬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틴 피니쉬가 주는 이 부들부들함 네네. 이게 이제 연주를 할 때 좀 톤을 편하게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쵸? 연주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다? 약간 그런 느낌이어서 팬더를 내가 하나 드리고 싶은데 미패는 조금 부담스럽고 맥패는 조금 안 끌린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거 정말 좋은 기타가 될 것 같아요. 저는 하이브리드 2가 네. 이제 사운드적으로는 확실히 조금 더 트레디셔널보다는 좀 더 완성도가 있는 사운드라는 평을 많이 듣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맥패는 사운드나 이런 게 조금 아쉽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은 선택지이지 않을까. 실제로도 많이들 비교하시고요. 그동안 싱싱싱 모델만 있었는데 싱싱험이 나왔다. 이거는 또 팬더는 싱글이지 뭘 험버커냐 막 이런 얘기를 하시지만 또 험버커를 잘 쓰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필요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싱싱한 팬더를 좀 기다리신 분들한테는 좋은 선택이지 않을까. 맞습니다.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규찬 씨는 이거 네. 어느 분한테 추천드리고 싶나요? 사실 싱싱엄 기타는 모든 기타리스트가 다 필요로 하는 스펙이지 그쵸. 않습니까? 네, 싱싱엄. 그래서 팬더를 이제 구매를 좀 망설이셨던 분들, 그러니까 네. 어떤 걸 사야 되냐 그 망설이셨던 분들께 이게 170만 원이 안 되는 가격에 이 정도 퀄리티, 이 정도 스펙의 기타면은 저는 대체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만한 게 없죠. 네. 제이락이나 제이팝 하시는 분들, 그 장르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아마 최고의 선택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하이브리드의 가장 큰 장점은 제가 봤을 때 이 색감 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좀 강렬한 색깔이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너무 추천을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일단 범용성에서 뭐 굉장히 사용하기 편한 기타이기 때문에 팬더의 싱싱함 필요하다 하시면 뭐 이거 사세요. 네. 이거 사세요. 2024년 신형으로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제 따끈따끈한 때 좀 구매하셔서 사용해 보시고 좋은 리뷰들 많이 좀 올라오면 또 평가가 어떻게 될지 지켜보는 것도 재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신형을 사시면 되게 좋은 게 물론 뭐 퀄리티가 꾸준히 좋은 경우도 많지만 보통은 신형 나왔을 때 나오자마자가 제일 좋아요. 퀄리티가 원래 그렇죠. 네, 냄새가 네. 제일 좋아요. 굉장히 신경 씁니다. 네. 잘 판매 네. 좋은 평을 들어야 되니까 얘네들이 약간 좀 영혼을 갈아 넣는 느낌이 있는데 네. 목재 선별도 되게 잘 해놓고 그렇죠. 네, 만듦새도 진짜 좋습니다. 초창기 모델을 무조건 구매하시기를 네.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신형 2024년형 1패 하이브리드 2 스트라토캐스터 HSS 리뷰를 이렇게 마쳐보고요. 저희 매장에 방문하시면 프리미엄 시연룸에서 얼마든지 시연이 자유롭게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 구매하셔도 저희 이제 규대리가 검수를 이제 충분하게 꼼꼼하게 해서 보내드리니까 믿고 구매하셔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넵. 그러면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리뷰로 돌아오도록 할게요.